학생들의 행동에 대한 이유와 배경을 빠르게 파악하기 어렵습니다. 어렵지. 당연히 어렵지. 제가 이거 파악하는데 35년 걸렸습니다. 아이들의 낯선 행동, 이렇게 이거를 도대체 쟤네들 왜 저래? 어? 요즘 애들 왜 저래? 그리고 또 그게 끝이 아니야. 내년에 들어오는 애, 후년에 들어오는 애, 앞으로는 애들 계속 달라, 계속 달라. 어. 이상해. 근데 제가 이곳에 낯선 행동의 핵심을 파악을 했어요. 바로 이 도표입니다. 도표도 내려받으셔서 카톡 푸사로 하셔도 좋고, 이렇게 필기를 종이에다 하지 마시고, 오늘은 여기다 톡톡해서 내려받으셔서, 아, 맞아. 홍선생님이 그러는데, 애들이 왜 낯선 행동하냐? 알고 보니까, 그것에, 그 낯선 행동의 핵심에, 그 마음속 저 깊은 곳에 뭐가 있다? 뭐가 있어요? 우울감이 있더라. 이게 두 식구가 그래요. 특별하게 뭐 조현병이라든지 아스퍼거라든지 이런 신경정신과적 질환을 가지고 있는 애가 아니라면 일상적으로 우리가 교실에서 보는 아이들의 모든 거의 모든 낯선 행동이 결국은 뭐에서 비롯된다? 우울감에서 비롯됩니다. 그리고 대표적인 대한민국의 학생들의 일대 낯선 행동이에요. 이게 이뻤다, 당장 땡, 여섯 가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게요. 이뻤다, 시작. 이뻤다, 당장 땡. 좀, 하도 제가 이뻤다, 당장 땡, 이뻤다, 당장 땡 하니까, 어제는 우리 아들이 이뻤다, 전방 땡, 이뻤다, 전방 땡. 지금 회사 다니거든요. 컴퓨터 풀어버리고, 저게 묶였나봐. 아이, 당장 땡이 아니라, 전방 땡이 아니라, 그럼 근데 왜 이 순서가 뭐예요? 더 심한 거다. 아니, 장단이 수업방해보다 더 심해요? 와, 아들이 그러고. 왜? 수업, 학교에 나와서 수업을 방해하는 애들은 지읒시옷하지 않아. 뭘 하지 않아? 네, 지금 자살이라고 말씀하시는 선생님 한 분 드릴게요. 뱅뱅이 한 명 드리겠습니다. 네. 이 수업을 방해하는 것에 긍정적인 측면이니까 그 아이들은 자살하지 않는다. 왜? 학교에 가서 스트레스 풀어서. 그렇게 하죠? 그래서 대장땡, 찬반땡이야? 반장땡. 학교에 가서 폰에 자는 애들 속에 사실은 더 위험하다. 그리고 요거는 드라이커스라는 사람이 말한 제 이론이야. 근데 무려 1930년대에 얘기했어. 몇 년 전이에요? 90년 전. 90년 전에 낯선 행동의 목적을 했는데. 네, 요건 무엇일까요? 근데 우울감에도 신비로운 백신이 있어요. 드라이커스가 이미 얘기했어요. 1930년대. 그 백신이 바로 뭐다? 소속감과 자존감이다. 이 두 가지입니다. 그래서 담임 맡으신 선생님이 하셔야 될 우리나라에서 담임 맡으신 선생님이 하셔야 될 가장 중요한 역할은 무엇이다? 무엇을 키우는 거? 소속감을 키워주는 거. 교과 담임이 하셔야 되는 가장 중요한 일은 뭐다? 하여간 내가 뭔가 자기 특기를 발휘해서 나도 좀 괜찮은 사람이야 라는 걸 친구들에게 자랑할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네, 네. 자세하게 들어가면 오늘 하세월이라 거기까지만 좀 말씀을 드릴게요. 그렇다? 자, 그러면 근데 이렇게 백신을 맞췄는데도 불구하고 열심히 소속감 키워주고 자존감을 키워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 일탈 행동이 요 박스를 넘어왔어. 그럴 때는 요거를 엄격하게 적용해야 된다. 초성 기준 무엇일까요? 아,
시즌 상품을 드리겠습니다. 아. 네. 시옷이 네. 4회 규정. 네. 4회 규정. 4회 규정? 아닌가요? 아니요. 생활 규정. 생활 규정? 생활 규정. 다 산성 전부 다 아니죠. 네, 이건 생활 규정이에요. 생활 규정. 자, 그걸 뭐냐면, 선생님들이 우리나라가 지금 교권 때문에 많이 난리가 나고 그런데 실은 현재의 생활 규정 안에도 아이들의 낯선 행동 교권을 처벌할 수 있는 규정들이 많이 있어요. 학습권 침해 사안 신고서 있죠? 요거 여기 보시면 근데 밑에 있는 항목은 학교마다 다 달라요. 학교마다 조금씩 다 다릅니다. 밑에 있는 거. 그래서 선생님들께서 하실 일은 애들하고 사사건건 싸우지 마시고 특히 학습권 침해되는 이런 거는 이렇게 선생님들께서 학교에서 직접 만드셔요. 저도 제가 만들었습니다. 학교에서 생활 규정을 보고서 그중에 수업과 관련된 것들 그걸 이렇게 제가 처음 복사해서 만든 거예요. 그래서 요거를 지금 선생님들께서 꼭 여기 오신 분이 신규가 됐든 조경력이든 부장님이 되셨든 간에 교권 담당관이시든 간에 요거는 꼭 좀 전해주시면 좋겠어요. 요거를 학교마다 버전을 만들어서 경기중 버전, 서울중 버전, 전남중 버전 만드셔서 우리 각 교실에 잘 보세요. 여기다 붙이세요. 교실이 칠판이 있으면 칠판 바로 옆에 붙여놓으세요. 그래서 이게 이미 생활 규정에 적지 않은 규정들이 아이들이 이런 행동을 하게 되면 뭐 선조는 뭐 징계를 쉽게 얘기할게요. 징계 받을 수 있습니다. 근데 너무 몰라요. 제가 답답하기만지 대한민국 선생님들이 자기 손안의 무기를 몰라. 그래서 선생님 누군가가 수고를 해주셔야 되는데 여기 오신 선생님들께서 좀 수고하셔서 여기다 이렇게 붙이고 그러면 이제 그 다음 또 요쪽 그다 뒤에도 하나 거울 옆에다 하나 이렇게 붙여주시고 반마다 그러면 그때 또 애들하고 일일이 싸우지 않는 말 같아요. 선생님들이 일관된 태도로 아무리야 너 지금 교사의 정당한 지도 및 지시사항에 불손한 태도를 보였구나. 그러면 어떤 징계까지도 가능해? 특별교육까지도 가능하다. 이거를 이제 근데 처음부터 주시면 안 되고 옐로카드 그래도 웃으면서 이렇게 하시는 것이 좋겠다. 바로 아이들의 낯선 행동을 막을 수 있는, 대응할 수 있는 첫 번째가 생활 규정입니다. 그 다음은 저 위에 뭘까요? 생활 규정. 네, 미리 준비하고 계셨나 봐. 자, 어떤 환경? 코끼 환경을 드리다, 풀 환경을 드리다. 아니면 할로윈을 드리다. 코끼 환경? 네, 박수님 주세요. 네. 아, 저거, 싼 거예요. 인터넷에서 파티 환경, 검색하시면, 백종기 주셨어요. 애들이 좋아합니다. 생활 규정이다. 선생님, 제가 오늘 드린 거, 여기 추천서 있죠? 대입 추천서. 이대강 선생님 대회 추천서인데 그렇게 이게 강력해요. 생활기록 저는 대한민국 교사에게 쌍검 총이 있다. 교권에 쌍검 총이 있어. 오른손에 든 총이 바로 생활기록 거라고. 생활규정 처벌보다
맨날 들었구나 애들 공짜로 하자. 근데 수시로 적어주는 게 필요하죠. 어느 선생님께서 질문을 이런 질문하시죠. 꾸러기들하고 씨름하다 보니 평범하지만 잘 살아가는 애들이 신경을 못 써서 정말 미안하다. 그거는 평생을 두고 이제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그 미안한 감정을 상쇄시킬 수 있는 것이 있어요. 뭐로 할 수 있다? 바로 저 생활교육과. 구체적인 내용은 여기 안에 제가 다 이런 경우에 이렇게 정리해 주세요. 그러면 아이들이 그대로 서운해 할 겁니다. 이 안에 책 한 권 분량이 됐고요. 질문을 너무 잘 주셔서